2033년 평화로운 입양아수 마을에 무시무시한 핵폭탄이 떨어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거지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고? 집도 없는데, 그치? 내가 볼 때는 이 정도의 방사능이라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거의 1분조차 아니 60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빠, 바닥에 메론 주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먹으면 안 돼. 위험하다고. 톡 소린데요. 아빠들, 나는 이렇게 죽기 싫어요. 아버지. 애들아,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단다. 우린 죽었다. 일단은 방독면을 쓰렴. 방독면이요? 방독면을 쓰자. 방독면이 있으니까 좀 버틸 수 있을 거야. 조금 버틸 수 있게 됐어요. 자, 아빠가 이럴 줄 알고 말이야. 전재산을 털어서 안전한 지하 벙커를 만들었단다. 우리 거지 가족들을 위해서 말이야. 돈이 어디서 났는데요? 당연히 구걸해서 벌었지. 얼마짜린데요? 한 500원? 엄청나.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 어쨌든 빨리 가자. 자, 여기가 아빠가 전 재산을 털어서 만든 바로 거지 벙커. 아버지, 같이 가요. 그래. 가요. 미호는 아무래도 감염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얼굴이 좀 이상해. 여기가 바로 내가 만든 500원짜리 벙커다. 어때? 아빠가 만든 벙커는? 생각보다 먹을 게 없네요. 그럼 그래도 이게 침대도 내가 만들었고 침대도 있고. 다 찢어졌어. 그리고 소파도 있는 건데 소파도 만들었고 여기. 그렇지? 방사능이 오염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네. 안에 안 들어요, 아빠! 여기 물도 봐요. 있어. 물도 있어서 이 정도 물량이라면은 일주일 정도, 아니 3일밖에 못 버티겠다. 그리고 먹을 게, 잠깐만 내가 먹을 거 좀 찾아볼게. 여기 맛있는 식빵이잖아. 식빵 김이 같이 먹어야지. 사과자. 리아야, 그게 우리 전부였는데 실량. 에? 그럼 이제 뭐 먹어야? 밥! 어쩔 수 없지. 지금 바깥에 방사능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냥 우리가 가위가위보에서 나가서 먹을 걸 구해와야겠다. 그게 맞겠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요. 어디 왔어? 나 씻는 중이야! 이게 씻는 거라? 뭐 이렇게 생겼다. 씻는 중이야! 물 아껴야 된다고. 미호가 나가서 먹을 걸 구해와. 알았어. 딸 믿는다. 우리 거지 가족들을 위해서 꼭 먹을 거 구해오렴. 그래, 오는 김에 브링클도 가져와.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 의리 없는 기집애야. 문 잠궈. 들어오지 마. 배고파. 미호가 먹을 거 구하러 간 지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 언제 돌아오는 거니? 미호가 좀비가 돼서 돌아왔어! 안돼! 아파! 아유, 내 투타, 너 나가, 너 나가! 나가라고! 아빠! 아빠 부르겠어! 어떡해! 니아야! 이번엔 네가 나가서 구하고 오렴. 먹을 걸 말이야. 제가 꼭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걸 가져올게. 꼭 가지고 오렴.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조금 남은 물밖에 없구만. 이러다가는 미쳐버리고 말 거야. 우리 딸은 완전히 미쳐버렸어. 이대로 가다가는 여기서 다 죽고 말 거라고. 리아가 먹을 걸 구해올 거야. 리아가 왔나? 누구세요? 얼굴가 꼴쳐요. 물론 전 좀비가 되었지만요. 이 녀석들이 먹을 거 구해오라고 했더니 좀비로 변하면 어떡해. 내가 나가서 먹을 거 구해올 테니까 여기 있어. 알겠어? 내가 구해올게. 구독. 애들아 먹을 거 구해왔던. 신나. 그렇게 거지 가족들은 며칠 버티지 못하고 모두 다 방사능에 오염되어 좀비가 되었다. 한편 부자 가족들은 점점점점점점점 우리 부자 가족들 입양아수 마을에 핵폭탄이 터졌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렴. 거지 같은 애들만 죽는 거란다. 문제 없어요. 정말 같은, 문제 하나도 없어요. 거지 같은 애들은 지금 벙커도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고 있겠지? 에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는 부자니까. 역시 아빠야. 역시 우리 아빠. 1000년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량도 준비되어 있단다. 바로 이 벙커야. 바로 이거 바로 부자 벙커. 어때 애들아, 마음에 드니? 멋있어요. 좋아요. 아유, 여기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엄청 넓다. 자, 여기가 바로 부엌이란다. 오! 우와! 엄청 멋있지. 여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스테이크나 써는 거지. 왜냐면은 1000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소고기를 준비해놨거든 아빠가. 우와, 유통기한이 없어요?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쉬면서 구조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단다. 우후. 걱정 없지? 걱정 없어. 지금쯤 거지 같은 애들은 굶어 죽고 있겠지? 미천한 것들. 여기는 아빠 방이네요. 아빠가 여기서 이제 지낼 거야. 여기도 TV도 보고. 우와, 아빠 방 짱 좋다. 여기서 넷플릭스나 볼 거라고. 넷플릭스? 오프라인 저장 있으니까 볼 수 있어. 아, 그럼. 이게 바로 부자 벙커의 클래스란다. 클래스. 아유, 지금쯤 거지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얘들아? 아마 굶어 죽었겠죠. 제가 확인해보고 올게요. 그래. 확인하고 오면은 근데 밖에 나가면은 방사능이. 아들 괜찮니? 빨리 들어와. 벙커가 안전하니까. 아빠. 밖에 나갔더니 나이를 50년이나 더 먹고 왔어요. 방사능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탈모에 걸렸잖아 우리 아들이. 자, 어쨌든 여러분들 부자 벙커와 거지 벙커를 보셨는데요. 어떤 벙커가 더 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 주시고요. 과연 지구 종말이 오면은 이런 벙커가 정말 생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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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